누가 봐도 45살 배불뚝이 아저씨인데 20대 걸그룹 같은 여자를 찾는다? 아니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제가 웬만하면 진짜 다 들어주는데 듣다 듣다 도저히 안 돼 있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안녕하세요. 리얼 연애 전문가 한방언입니다. 제가 13년차 커플 매니저로서 일을 하다 보니 자기 객관화가 덜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제 눈에는 잘생기지도 누가 봐도 훈남이 아니야. 근데 남자분들이 제가 훈남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동안이라네요. 이런 남자분도 계시고 제 눈엔 정말 예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예쁜 얼굴이 아니야. 근데 저한테 오셔서 언니 저 정도면 예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멋에 취해 사는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정말 좋아요. 하지만 이건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은 나이를 먹을수록 나를 더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 40세 능력 있는 사업가가 저를 찾아왔어요. 나이 40세, 직업 사업가, 외모 나이 들어 보이고 40대 중반까지 보임, 경제력 30억 이상, 연애 경력 10년째 솔로. 일단 경제력이 바탕이 되니 저희 회원들 한 10명 가까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0명 미팅 후 10명 모두에게 애프터를 신청했는데 10명 모두에게 거절을 당하신 분이었죠. 이 남자분은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30억 이상을 그냥 벌 일은 없겠죠?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발전시키려다 보니 10년간 여자를 거의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상형으로는 소녀시대 유나 같은 얼굴에 이유리같이 글래머한 몸매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분의 현재 상황, 나이 등 정말 현실적으로 조율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10명의 여성분을 소개받은 거였어요. 매번 유나의 얼굴에 이유리 같은 몸매의 여성을 소개할 수 없어서 제 나름 외모도 괜찮고 예쁘고 결혼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은 여성분을 소개했는데 저희 자체 후기 시스템을 통해 여성분들의 소개팅 후기를 들어보니 10명의 여성분이 언급하는 공통된 후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언니 남자분이 생기신 건 비호감이 아니신데 나이에 비해 노안이고 연애를 진짜 많이 안 해봤는지 말씀도 제대로 못해요. 이런 후기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후기를 남자분에게 그대로 전달해드렸고 본인은 열심히 고쳐보겠다며 의지를 다지셨지만 그 의지는 얼마 가지 못하더군요. 처음 상담 시 나이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만나겠다는 분이 본인의 후기 내용이 좋지 않으니 처음보다 더 심한 요구를 하시면서 여자 나이는 29살까지만, 키는 165 이상, 몸매는 무조건 글래머, 얼굴은 사슴 같은 눈을 가진 유나 같은 여자, 즉 누가 봐도 예쁘고 어리고 외모적으로 훌륭한 여자를 소개해달라더군요. 아니 해주면 뭐해, 다 까이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내가 돈이 많다고 수십억 있다고 무조건 연예인급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착각하는 남자들 정말 많은데요. 얼마 전에도 한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시는 45살의 노총각 남성분이 여자 나이는 30세까지만, 키는 167 이상, 그리고 생긴 게 서예지 같은 여자를 해달라는데, 아니 본인이 그렇게 잘났으면 본인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에서 본인 소속의 연예인 만나면 되잖아. 왜 나한테까지 와서 무조건 연예인 연예인을 해달래. 그리고 그 연예인급 여자를 소개하면 뭐해요? 맨날 다 까이면서. 결혼정보회사는 연예인급 여자만 소개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 나이가 현빈과 비슷하면 현빈 정도로 관리하시고 나서 이런 연예인급 여자를 요구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은 배불뚝이 아저씨, 누가 봐도 아저씨인데 15살 이상 차이 나는 연예인급의 초미녀를 원하는 건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말 본인이 500억 이상 자산가 정도라면 모를까? 30억? 물론 큰 돈이에요. 정말 살면서 만져보지 못할 사람이 대다수일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이지만 솔직히 요즘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사면 없어요. 남들이 넘어서질 못할, 입이 딱 벌어질 만큼의 재력이 있거나 아니면 현빈 정도의 외모와 현빈 정도의 재력이 있다면 소개하는 입장에서도 이해는 되겠죠? 그 관리사라고 외모 나이 하나 빠지는 거 없는 20대의 아름다운 여자들이 40대의 배불뚝이 아저씨를 만날 확률이 많지는 않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나는 배불뚝인데 20대에 만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남자분이 계신다면 거울을 가지고 내 앞에 와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얼굴을 자세히 봐보세요. 내가 165 이상의 초미녀를 만날 수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일어나 봐봐. 거울을 통해 본인의 몸을 봐봐요. 20대의 초미녀가 좋아할 만한 몸을 가졌는지, 키를 가졌는지, 어깨가 그만큼 넓은지, 유머가 있는지, 센스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냉정히 체크해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당당하지 마. 너 자신을 부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언이었습니다.